해병대 출신으로 강인한 어떤 체력과 군인 정신을 보여주셨는데요. 어느 정도냐면 해병대 시절에 동계훈련을 받고 나오려고 전역까지 미뤘다고 하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. 군 원래 전역이 1월 18일이었는데 예. 35일 정도를 미뤄서 2월 22일에 훈련을 종료하고 전역을 했습니다. 동계훈련을 받기 위해서? 네네. 그걸 못 받고 나가면 평생 마음에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35일 더 하면 후회는 안 할 테니까. 그치, 그치, 그치.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들이 극한 훈련을 받는데 좀 속상하지 않으셨어요? 그쵸,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? 얘가 오늘 제대해서 나올 날인데. 아, 놀랬죠. 정말 아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. 예. 예, 걱정도 많이 했죠. 예, 제대하는 날까지 걱정했죠. 그렇죠.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바른 정신에다가 건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종혁이는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을 더 닮았을까요? 좀 그런 거는 또 저를 닮은 것 같기도 그렇죠. 해요. 타고난 또 아이돌 외모도 다 어머니 닮으신 거고. 아, 절 닮았을까요?